땄습니다. 그렇습니다. 신한은행은 이경훈이 다시 들어갔고요. KB스타즈 말씀해 주신 대로 좋아요. 굉장히 많이 올려 붙였습니다. 바로 성공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손튼 인사이드 더블 클러치. 아, 좋습니다. 멋진 더블 클러치가 나왔습니다. 그렇죠. 이런 게 손튼의 모습이죠. 운동 능력이 역시 대단합니다. 네. 다시 KB스타즈가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. 3쿼터 남은 시간은 10초가 남지 않습니다. 김단비 시간을 활용합니다. 아, 좌중간으로 치고 들어갈 때 심성영의 반칙입니다. 자, 미리 끊었고요. 네. 자, 파울의 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. 파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반칙이었습니다. 네. 남은 시간은 4.2초. 바운스 패스 이경은에게 인사이드 공격. 이걸 놓치는군요. 이렇게 3쿼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. 3쿼터까지 마무리된 점수는 45대